나이스 게임 TV. 고프교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아 시작하겠습니다. 울바탈 오랜만에 다시 했는데 재밌네요. 네, 아주 빵빵 터지더라고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체력 소모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체력 소모가. 그 마리님이 뭐 사람들이 엄청 못할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엄청 못하지 않던데요? 그러게요. 네. 이뻐도 잘 가르쳐줘가지고 워낙 선생님이 좋으니까. 네. 네. 계속 쉬는 시간에도 엄청 놀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가르쳐주신다고. 생각보다 다이애나도 뭐 생각보다 못하는 건 아니었고 다이애나는 네. 진짜 잘하셨어요. 네. 생각보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 브론즈가 라인전에서 끝나는 그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한타 페이지는 한두 번 있기 마련인데 한타 페이지 때 문제가 제일 커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좀 그렇게 꼬이지 않았나. 실력에 비해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 브론즈의 어떤 브론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포에게 실황 네. 리얼 브론즈 방송을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네, 출연은 그냥 VOD 그거는 출연은 안 돼. 미칠 수도 있어 히포가. 네, 한번 VOD를 한 편 정도만 보면 아 저런 곳이구나. 인정합니다. 네. 오늘도 좀 이해 못하겠다라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아 굉장히 네. 많이 나오죠. 자 SK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대 BBQ 경기가 3월 9일에 있었고요. 진에어 대 롱주 경기가 있었는데 KT가 2대0으로 BBQ를 잡았고 진에어 대 롱주에서는 진에어가 2대0으로 입수. 진에어가 어쨌든 1승을 간만에 네, 예, 아주 오랜 추가를 했는데 롱주가 좀 요즘에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가 또 이게 3위까지 찍다가 갑자기 연패를 해가지고 네. 근데 하필 또 그게 송코치분이 좀 나가신 거랑 겹쳐가지고 그렇죠. 이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네. 그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코치가 계약 종료 후에 있다는 좀 연패가 좀 이어지면서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 네. 팬들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 MVP에서 아프리카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카밀 서폿이 LCS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카밀 서폿 잘 나오죠 네. 자주 나오는 네 자주 나오는 북미산 네. 네, 북미산 카밀 서폿의 대활약이 있었고 SKT 대 콩드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SK텔레콤이 또 이겼습니다. 이변은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에 KT 대 락스타이거즈의 경기 KT가 2대0. KT는 확실히 이제 SKT를 제외하고는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네. 별다른 뭐 그거 없이. 네. 삼성 대 롱주. 여기서 또 삼성이 2대0으로 롱주를 이기면서 롱주가 이제. 네. 갑자기 연패. 네. 네. 이때 연패가 좀. 연패가 쭉 계속되면서 이제 롱주 팬들이 아, 이거 진짜. 뭐 분위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리고 내용도 뭐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3월 14일 롱주 대 BBQ에서 롱주 드디어 이제 예, 2대 1로 BBQ를 잡아냈는데 BBQ가 지금 잘 나가다가 네, 이제 예, BBQ가 좀 연패죠. 청청 합니다. 네. 네. 진에어 대 KT 예. KT가 2대 1 진에어가 어쨌든 한 라운드를 잡아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떤 면에서? 그냥 좀 첫 세트 질 때 아 이거 KT가 이게 아마 네, BBQ 잡고였구나. 첫 세트 질 때 좀 네.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 내용이? 네 맞아요. 네. 막 KT한테 막 비비고 비비다가 막 결국 한타 이겨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에어가 주도권 계속 쥐고 있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막 비비는 과정은 있었지만. 거의 유리하다가 이긴 경기여가지고 진에어가 이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았나 싶었거든요. 저는 저도 이게 우연히 그때 마침 잠에서 깨가지고 봤었는데 이 기세면 네. KT가 또 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네. 생각이 왜냐면
아무리 강팀 강팀해도 뭐 SKT도 아프리카한테 한번 졌듯이 네. KT도 그런 식으로 또 질 수도 않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에 한번 MVP인가요? 지긴 했었지만 얘는 좀 진해영한테 한 세트 내주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내줘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SKT 대 아프리카. 어떻게 됐죠 결과가? 아프리카가 아마 1세트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네, 저도... 들었고 2세트도 거의 이길랑 말랑할 때 롤바터가 들어와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뭐 하여튼 이 아프리카 SKT의 천적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어. 하지만 중금승을 맞고 SKT 2대1 아, 어, 그래도 네, 결국 이겼나 보네. MVP가 콩들을 2대0으로 네, 네. 둘 다 챌린저 소유 출신이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죠. 콩과 MVP가 지금 진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MVP는 확실히 이제 중위권에서 중상위 예. 예, 상위권 팀들도 완전 방심하지 못하는 팀으로 바뀌어 있다면 콩두는 지금 이제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실히 좀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네. 예. MVP가 ESPN 세계 랭킹 5위. 오. 뭐 사실 뭐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게 팬덤의 인식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랭킹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무리 봐도 그냥 그런 순위인 것 같던데. 결국은 뭐 어쨌든 롤드컵에 진출하느냐 그리고 네. 막 LCK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뭐 결승에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뭐 랭킹이 크게 뭐 사실 피파 랭킹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랭킹대로 할 건 게임 확 들어오는데요. 네. 채팅창에서 그래봤자 어느 작가한테는 한다 뭐 이런 진짜 그 얘기도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것도 결국은 네. 뭐 이제 얘기하겠지만 작가 현황이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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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황 맞습니다. 걔 좀 약간 말실수를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현황 시즌을 종료를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뭐 한 번 말실수한 것도 아니고 막 이전에 트위터 다 뒤져 보니까 그냥 애초부터 그렇게 맞아요. 사상이 박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트위터를 하면 안 돼요. 네. 힘내십시오. 트위터를 하면 안 됩니다. SNS는 조심해야죠. 하긴 하는데 저는 네. 비공개로 그냥 아는 사람들이랑 메신저용으로 씁니다. 페북 탈퇴해야겠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터지는 것보다 트위터에서 이렇게 터지나 몰라요. 예. 희한하죠? 페이스북은 친구가 안 돼 있으면 못 보는데 트위터는 안 돼 있어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트위터도 팔로우 해야지 볼 수 있죠? 아니 트위터는 일방적으로 네. 팔로우가 공개는 가능하다. 찾으면 볼 수 네. 있어요. 네. 아마 그런 것들 네, 때문에 팔로우 안 돼도 볼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아무튼 자 내일 이제 롱주 대 락스타이거즈 삼성 대 KT 경기가 내일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MVP 대 진에어 BBQ 대 SKT. BBQ는 지금 뭐 대진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네, 안 좋은데 네. SKT까지 만나면서 또 승리를 BBQ가 사실은 지금 뭐 치킨값을 올렸다가 인상했다가 다른 치킨 업체들이 아무도 안 올리면서 네. 우리도 안 올린다라고 쓱 발을 뺐거든요. 네. 지금 굳이 올릴 정도로 네, 육개값이 막 엄청 오른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뭐 어차피 닭값이 아무리 올라도 일단은 한번 계약을 했을 때는 네. 그 올라가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비슷하겠죠. 뭐, 네. 그다음, 뭐.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의 그 선이 있고 올라갈 때도 그 맥스가 또 있어요. 네,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또 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올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식문가. 아 그럼요. 네. 또 보니까 닭값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닭값은 요렇다는 거. 네. 뭐 기름값이랑 뭐 다른 값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육개값은 요렇다. 이렇게 좋네요. 팩트입니다. 근데 치킨 종류가 워낙 많아서 혼자 올리고 나머지 업체가 안 올리면 사실은 매출의 타격이 그렇죠.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BBQ 말고도 맛있는 치킨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죠. 뭐 사당 그냥 빈정상에서 BBQ 안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라 맞아요. BBQ가 너무 맛있어서 막 이걸 부들부들하면서 시켜 먹는 네.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지나죠. 솔직히 치킨들이 다 맛있어서 네. 튀기면 고무도 튀겨도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그런 말이 있다. 네, 그렇죠. 뭐 신발 튀겨도 맛있다 그러고 뭐 튀기면 뭐 셰프님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 이야기를 또 시작하죠. 팀 배틀 코믹스
와 RSG에서 RS가 2대 0. 예, RS 캐치의 니달리가 쿼드라킬을 하면서 캐치맘을 열광시켰다. 예. 캐치 선수가 팬이 제일 많거든요. 자, BPZ 대 APK의 경기에서 BPZ가 2대 0을 이겼는데 여기에 또 청 선수의 허청 선수의 카서스를 다시 또 꺼내들면서 카서스로 2대 0. BPZ 유니폼을 또 변경을 했었고요. 장인은 이유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월 10일 일요일 여기가 이제 그리핀 대 CJ 엔토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진짜 박빙이었어요. 그리핀에서 이제 새로운 정글러 타잔이라는 잘 지었죠. 닉네임 되게 좋아요. 닉네임 되게 좋아요. 리신하면 딱이겠네. 네. 정글러 닉네임 진짜 잘 어울리는 거. 타잔도 느껴지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타잔 위주로 딱 짜니까 구리신 스킨까지 끼고 야 완벽하네. 근데 2대 1로 CJ가 이겼는데요. 내용이 진짜 박빙이었어요. 그래서 네. CJ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챌린저스에서 이렇게 비비는 경기가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CJ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경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CJ가 안정적으로 네. 자기보다 한 수 아래 팀을 상대로도 이렇게 뭐라고 포닝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전에 뭐 탈쑥이 탈탈 털어버린다고. 네. 근데 CJ는 약간 건조기 말려버린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탈쑥이는 뭐 진짜 네. 건조해 약간 건조해 경기가. 근데 상대는 뭐 정말 뭐 별걸 하려고 막 하는데 아무것도 잘 안 먹히고 어떤 네. 느낌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리핀 상태로도 그렇게 하다가 좀 약간 좀 잘 안 먹혔어요 그게. 그래서 2대 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은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박정석 감독도 경기력이 매우 아쉬웠고 일단은 분명히 선수들에게 자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매직 넘버가 1입니다 결승전 가는 직행 한 번만 더 이기면 한 번도 안 졌거든요 한 네. 번만 더 이기면 이제 결승 직행에 확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세 경기 전부 다 이기고 승강전을 잘 준비하겠다 지금 어쨌든 CJ는 챌린지 코리아에서는 전승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CJ의 화이트데이 기념 사탕 선물도 있었고 또 커뮤니티에서 뭐 이상하게 짤 만들고 그러던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뭔가 귀엽네 이런 거를 낙개문화 시키거든요 너무 귀여우시다 감독님이랑 호치님들 같이 네, 다 같이 이렇게 모크자도 네, 같이 있었고 네. 약간 무서운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네. 좀 서늘해지는 분이 한 분 네. 네. 그리고 이제 팀 배틀 코믹스 대 IGS가 진짜 이 두 팀 색깔이 그냥 치고받고 난타전 스타일인데 2대 1 네. 그래서 아마 챌린저스 코리아 처음으로 네. 여섯 경기가 다 펼쳐진 날이었어요. 2대1로?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2대1, 2대 0은 있었는데 2대1, 2대 1은 없었다. 개꿀인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나도 그 생각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IGS가 나투의 그라가스가 워낙에 잘했고 나투라는 정글러가 워낙 잘했고 네. 네. 정말 뭐 사타를 많이 해요. 이 두 팀은 좀 약간 하위권 팀이거든요. 지금 8위, 7위 아마 그랬는데 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APK 대 RSG에서는 RS가 이거 아프리카 TV에서 APK 프린스 첫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BPZ 대 에버의 위너스. 에버의 위너스가 BPZ한테 2대 0으로 졌습니다. 이게 살짝 이게 좀 충격적인 건데 네, 에브위너스가 2위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BPZ는 사실은 개인기는 매우 뛰어나지만 네. 뭐 그 정말 솔랭처럼 솔랭전사들이 모여있는 팀이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령에서 위너스가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BPZ도 사실은 이제 그 뽀로 알려져 있는 청 미드가 있고 몽 탑에 몽이 있고 그 다음에 종탁이 원딜이 있고 뭐 이런 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런 솔랭 전사들의 이게 딱 모아서 했는데 합숙도 이제 이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라이엇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면서 그 비용으로 이제 합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운영적인 부분도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개인기량이 되는 팀이 네. 운영까지 하면은 네.
그럼 이거는 지금 CJ전에서 에버의 위너스가 패배를 하고 약간 좀 위너스 입장에서는 정비가 좀 필요한.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잭스 상대로 이제 정글 잭스를 꺼냈는데 장인한테 동선을 모두 잃혀버렸다. 와. 잭스를 꺼냈다. 잭스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인의 무서움. 워낙 거야. 잘하니까. 네, 장인의 무서움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청이의 카서스는 네. 네.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회. 명품입니까? 아 진짜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진짜. 약간 나오면 네. 약간 그러니까 필승 카드 이런? 아 그거 진짜 메타에도 안 맞고 네. 정말 이상한데 네. 이 청 선수의 카서스는 확실히 이제 숙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카서스는 웬만한 미드라이너들도 거의 다 다룰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황폐하의 적중률 이거 빼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가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걸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네. 챌린저스 네. 초이스에서 그때도 제가 한번 추천한 게 혼자서 물렸는데 바로 앞에서 네 명이 바로 앞에 뭐 와드를 박으러 갔나 해서 물렸어요. 그래서 아 저거는 잘렸다 했는데 둘을 데리고 가는 거야. 아,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둘을 데리고 갔어. 이득이네. 뭐 퐁퐁 황폐하 몇 번 맞지 딱 죽었는데 거기서 뭐 퐁퐁퐁 맞추더니 진홍가드 둘이 딱 죽었어요. 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한 뭐 힘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IGS 대 그리핀의 경기가 이제 일요일에 펼쳐지고요. BPZ 대 배틀코믹스. 자, BPZ가 배틀코믹스를 상대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17일하고 20일에 챌린저스 코리아 경기가 없습니다. 아마 솔전. 솔전 오프라인. 네. 네. IGS는 지금 그 너구리란 선수를 정글러였나 탑이었나 합류를 시켰고요. 네. 그리핀에서는 그 정글러 타잔 합류하면서 예. 네. 어떤 경기가 나오지 IGS 대 그리핀의 경기가 있을 거고 BPZ는 보는 재미가 있는 예. 가장 보는 재미가 있는 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SS 이야기 가도록 하죠. 자, 오늘도 ACS 소식. 오늘 쉬고 있는 콜리 말고 제가 EUNA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7주 1일차 첫 번째 매치업이었던 자이언츠와 바이탈리티의 대결 두 번째 세트에서 바이탈리티 육덕 선수의 오리아나 공이 보이지 않는 버그 때문에 재경기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자이언츠가 이미 1점을 따놓은 상태였고 이 경기도 상대한테 역전을 당할 만한 오브젝트도 없었어요. 바론도 먹었고 심지어 글로벌 골드 8천 골드 차이에 운영도 진짜 포박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실수 없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예, 그때 오리아나 공 없어지면 버그 났다고 네. 예, 재경기 판정에 결국 들어가가지고 2, 3세트에는 솔직히 멘탈이 나간 게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네, 예, 재경기 되기 전에 경기와 경기력이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맞습니다. 예, 결국 바이탈리티가 2-1로 이기면서 규정상의 위반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없던 건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죠. 아 이걸 재경기를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뭐 네. 이겨버리니까 2-1로 또 네. 멘탈이 나갔구나. 네 실제로 나간 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특히 나이트 선수가 엄청 흔들려서 그대로 좀 패배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같은 날이었습니다. 7주 1일차 두 번째 매치 로켓과 오리진.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꼴찌들의 멸망전이었거든요. 네, A조 꼴찌, 와. B조 꼴찌가 딱 붙는 완전 멸망전이었는데 요거 첫 번째 세트가 78분에 나갔어요. 진짜 쓰레기 같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라인만 먹으면서 78분을 가. 아니 그게 좀 강팀끼리의 싸움에는 네. 뭔가 시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약한 팀끼리 싸우면은 좀 지지부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심지어 끝나는 마무리가 5-5로 뭐 화끈하게 한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이스나 그레이브즈 둘 중 하나가 잘리거든요. 네. 그러면 네. 자른 팀이 앞으로 나가요.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한타를 뭐 시원하게 붙은 적 한 번도 없고 한 거의 30분 동안 계속 네. 그게 반복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런 이제 절벽에 있는 거지. 네. 네. 그거 반복하다 게임 끝났어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포인트는 오리진이 이때 이 78분 경기를 이겼다. 네. 내현 선수가 31연패를 끈 거. 와. 아, 어쨌든 세트 승리 하나라도 가져간 아주 감동적인 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저랑 이포는
총합 8시간. 네. EU LCS만 8시간 중계를 했었고요. 네. 저는 6시간으로 아 그 6경기로 8시간 보낼 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6경기 했어요? 네, 6경기 했어요. 네, 풀세트 나왔는데 8시간 되더라고요. 제 경기 되는 거 따지면 7경기 한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버그 때문에 경기한 거랑 네. 이거 78분이랑 같이예요. 네. 같이 같이 네. 1주 1일 차였어요. 이게 네. 그러면 7주 1일 차에 다 붙었어. 이게 자이언츠랑 바이탈리티 재경기 때문에도 사실 지치는데 로켓 때 우리진이 쓰레 같은 경기를 78분 하면은 와. 중요한 입장에서 진짜 짜증이 나요. 그렇죠. 네. 그 뭐지? 78분 되니까 딱히 설명할 거 없었던 타임이 있거든요. 막 그러니까. 서로 라인만 정리하고 바론이랑 드래곤 나오는데 몇 분 남았고 이때 저 그냥 눈 감고 중계했어요. 네. 그래서 세팅창에서 이제 용준이 아니라 히프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위즈덤이 오리진과 계약이 종료가 됐네요. 아, 네. 그래서 정글 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오리진이. 그래서 한 명 영입했다고 위클리 LCK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닉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특이했는데. 이게 아직 뭐 기사로는 정확히 뜨지가 않아서 네. 네, 일단은 다음 주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는 로켓. 이 히퍼는 이 용준 자고 일어나도 만날 수 있는 개꿀.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켓이 폼이 좀 올라왔어요. 아하. 이날 오리진을 2대1로 그때 로켓이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이틸리티까지 잡아내면서 0승 7패였던 로켓이 2승 7패.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고무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언츠랑 로켓이 A조에서 4위, 5위예요. 똑같이 2승 7패, 2승 7패거든요. 네. 요거가 다음 주 8주 3일차 때 로켓과 자이언츠 대결이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A조랑 B조랑 4, 5위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네. A조는 자이언츠랑 로켓이 확실히 오리진 바이탈리티보다는 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나눠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네. 뭐 1등끼리 비교를 해도 내년에 다시 합칩니다. 네. 아, 네. 내년이 아니라 없잖아. 내년이 아니라 서머 시즌에 바로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연 단위로 플랜을 다 짜놓고 해서. 네. 아, 네. 그렇구나. 자, 다음으로는 놓쳐선 안 될 이번 7주차 명경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7주 2일차 때 G2와 스플라이스의 첫 번째 경기. 요때 이제 G2가 압도적인 1위고요. 스플라이스가 이제 중위권이었는데 여기서 스플라이스의 바텀 탐켄치 11루 조합을 꺼내면서 궁극기 영계는 물론이거니와 미키 선수의 탐켄치가 잡아삼키기로 완벽한 세이브를 많이 보여주면서 G2로 한번 잡아낸 게임이었어요. 이외에서 가장 잘하는 서포터 뽑으면 보통 미스피치에 있는 이그나코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탐켄치는 진짜 말도 안 됐어요. 대박. 그러니까 네. 매 한타 페이지마다 최소 탐켄치가 슈퍼 세이브를 하는 게 두 번 이상 나왔어요. 한타가 한 다섯 번 있으면 탐켄치가 한 열다섯 목숨 구한 걸로 봐도 될 정도로. 네. 스플라이스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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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픽도 매번 또 활용을 해주고 있어서. 경기력도 네. 그렇고, 예전부터 사실 스플라이스가 작년에 스프링 때는 거의 승점 자판기였다가, 썸머 때는 거의 이제 결승 뭐 4강권 안에 막 1위짜리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이래서 스프링과 물론 뭐 그 전에는 스프링 때 SK 게이밍이 1위 그 다음에 썸머 때는 이불 강등 뭐 예.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EU LCS거든요. 그렇죠. 한치 앞을 모르는데 진짜 뭐 변화무쌍한 게 EU LCS라 뭐 예측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스플라이스가 롤드컵 또 작년에 가보지 예, 그렇죠. 예, 그랬었죠. 그게 스프링 때는 거의 승점 자판기였어요. 예. 스플라이스가 썸머 때부터 잘해서 롤드컵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EULCS는 진짜 특이합니다. 여름의 네. 스플라이스는 다르다. 그렇죠. 봄은 다르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로는 7주 2일차 프나틱과 유니콘 더블럽의 경기가 있는데 아, 치킨이 왔네요. 오오오 히포가 배가 고파서 아. 네, 아마 네. 맛있게 먹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면은 이때 1경기가 유니콘스 블러브가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유니콘이 1만 골드 이상 차이도 벌리고 심지어 3억 제기까지 밀었어요. 근데 이걸 역전합니다.
아 이때 바루스 빅토르로 계속 버티는데 유니콘스가 하드 이니시 탱커가 없었거든요. 트런드를 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니시를 못 거니까 3억제기 깨고 다섯 명이서 한번 진출하려고 하는데 레클레스가 포킹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막 두세 명이서 피가 3분의 1씩 빠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나가고 억제기 젠 시간 동안 한 세 번 진출한 거 다 바루스한테 맡기고 빅토르는 전부 다 슈퍼미니언 다 흡수하고 있고 이거 반복되다가 결국엔 한타 한번 플라틱이 이겨서 이겼어요. 3억제기 역전을 했어요. 네. 3억제기 역전. 3억제기 1만 골드 역전. 예. 역시 EUSS다. 그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예. 네. 어쨌든 게임도 굉장히 재밌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2인 햇바론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2인? 햇바론?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제가 24분 정도거든요. 둘이 집니다. 쳤어요. 누구랑 누구? 푸나틱이랑 유니콘서블입니다. 네. 카드랑 아저 이거 지금도 없는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이드 랭가? 라이드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요부까지 쓰면서 이번에 먹어버리겠다. 발견은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체력이 너무 준비가 이걸 잡아주는데요. 오오 잠깐만 좀 싸움 속에서 지금 버려져서 죽나 싶었는데 네. 안 가더라고. 네 아무도 안 와서 그냥 저대로 귀환 탑니다. 예. 저게 나이즈 랭가라도 가능한 건가? 네. 아니면 카지오페아에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다른 미드 챔프는 안 돼요 그거. 그나마 코르키. 그런 부분이 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7주 2일차 똑같은 푸나틱과 유니콘서 블러브의 두 번째 경기인데. 요때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방금 이제 바론을 먹은 게 유니콘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푸나틱이 배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푸나틱이 얘네도 해요. 이걸, 이걸 또 아까도 네. 힘들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네. 라이즈가 이게... 가요. 근데 안 보여. 안 보고 지나가. 이거 안 보여요. 안 볼 수도 있지. 그러다 못하니까. 형 요즘이 탄양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수정물과 나 발견해요. 발견해요. 반빛대 발견해요. 맞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아, 안 빼요. 네, 안 빼요. 네, 급하게 오고 탄양을 하는데 아 먹어야겠다. 네, 먹긴 먹었는데 네. 다 죽어요. 네. 여기서 이진율이 귀환타는데 서파이 뜯겨가지고 전멸승 뽑아. 지금 랭가가 아이고 좀 추접스러웠네. 그렇습니다. 이즈랑 레넥으로는 확실히 좀 이지가 뭐 3코어 타이밍 막 이러면 모르겠는데 햇바론 때는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 뭐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뭐 어이기라든지 뭐 이런 네. 애들이 몸빵을 막 더 해주면서 하면은 오래 걸려도 잡기는 네. 잡을 수 있을 텐데 레넥으로는 사실 그것도 잘 안 되고. 네. 그렇죠. 뭐 랭가는 뭐 순간적으로 바운 평타 한두 대 정도 막 W로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는데 레넥은 좀 힘들어 보였는데 역시나.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아즈 선수의 대탈주 영상이 있거든요. 소아즈. 네. 여기 보시면 소아즈 선수가 레넥톤이고요. 이제 여기에 막혔어요. 니시사지 선수가 켄입니다. 니시사지 너무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판 소아즈 잘했어요. 하나서 쭉파고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개인기가 빛나는 장면이었어요. 다음 타임 옵니다. 네. 보면은 네. 그래서 흡혈 한번 하고 한번 돌아갑니다. 소아즈 잘하는 것 같아. 지노고 있어요. 잘할 땐 잘해요. 네, 그러니까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가 더 많아. 살고 싶을 때 접피하고 커튼 콜 여는데 싹 돌더니 스턴 딱 넣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넣었다고 시간 오래 걸리고 있어요. 들어와요. 저 피하고 예, 진이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미소나가지요. 그래서 한 번 더 딱 흡혈 촥 해주고 라인 지우고 갑니다. 샷 끌어냈습니다. 근데 자 하나 둘 처형 아, 안 되네요. 처형이 안 된 아쉬운 장면. 재밌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있을 8주차부터는 이제 인터리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A조는 A조대로 B조는 B조대로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을 법한 매치업이 8주 2일차 18일 그때 18일에 H2K와 유니콘서블러브 그리고 G2E 스포츠와 미스피츠 요 두 매치업이 있거든요. 이게 조 1, 2위, 1, 2위 대결이에요. 에이,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예. 바이탈리티랑 오리진 없나요? 바이탈리티랑 오리진도 있습니다. 실력 노답과 인성 노답 중에 누가 더 노답인지 가리는 경기. 요게 8주 1일차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8주 1일차에 있어요. 1일차도 재밌겠네. 예. 그리고 8주 3일차에는 로켓과 자이언츠의 대결이 또 있어서 요게 또 재밌을 것 같다는 거.
어? 나 저거 인맨에서 봤는데. 네, 이거. 네. 어, 네. 네. 대본에 안 넣어주셨나? 대본에는 없을 거예요. 확인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NALCS 소식을 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팀 리퀴드가 바뀐 엔트리로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더블리프트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라면서요. 네. 현재 9위인 팀 리퀴드가 승강전에 간다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콜리 캐스터가 평가까지 할 정도로 네. 네. 전력이 굉장히 좋아졌나 봐요. 네. 그 첫 경기가 C9이었죠? 네. C9을 상대로 1세트를 이기나 싶었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초반에 주도권 쥐고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C9이 워낙 집중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한번 픽을 해서 잘 물어서 역전을 해내긴 했는데 경기력이 진짜 좋았어요. 더블리프트 복귀전에서 레드한테 처형당한 적 한번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네. 레드 평타가 의외로 세긴 세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강하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판에서는 솔직히 두 번째 판은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더블리프트가 드레이븐 골픽 해가지고 그냥 마땅한 게임 끝났어요. 근데 팀 리퀴드가 압도적 꼴찌였거든요. 압도적 꼴찌가 그 당시 1등이던 C9한테 1경기를 진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워낙 신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경기력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좀 기대가 된다는 거. 예. 자, 다음으로는 플라이 퀘스트의 몰락, 그리고 피닉스원의 화려한 부활, 뭐 이노리 선수의 재출전 이런 말이 있는데 플라이 퀘스트 요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고 네. 피닉스원은 이노리의 가족사 때문에 잠깐 캐나다 쪽으로 돌아갔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노리가 잠깐 쉬는 사이에 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연습을 하고 다시 출전하겠다 얘기하고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네. 미티오스도 잘하고 이노리도 잘해요. 둘 다 잘해가지고 정글 명가가 됐어요. 그래서 플라이 퀘스트 얘기를 좀 하면은 뭐 탑에서는 뭐 이게 플라이 퀘스트가 사파픽을 엄청 많이 했다면서요. 뭐 탑에서는 뭐 블라디 스웨인, 네. 정글에서는 샤코, 이블린, 니달리. 네. 니달리는 뭐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가장 먼저 공식전에서 이번 시즌에 네. 최초로 니달리를 꺼낸 팀이 플라이캐스트. 네. 그리고 미드에서는 제드 자르반, 네. 원딜로는 모데카이죠. 그리고 서포터로는 마오카이. 네, 마오카이.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팀을 마오카이. 많이 네. 활용을 하면 마오카이도 사실은 뭐 아주 일리가 없는 챔피언은 아니긴 하잖아요. 네. 모데랑 같이 썼어요. 시식이 네. 있고 탱되고 뭐 말은 되는데 많이 안 쓰이다 보니 좀 특이했다는 거. 자, 다음으로는 드디어 바뀐 순위 1위의 TSM, 2위의 C9 됐습니다. 예. 오호. TSM. 그리고 이제 TSM이 3경기의 TSM이라 그래서 3경기가 가면 다 이긴단 말이 있는데 예, 요날도 임모탈스를 잡아내면서 1위로 올라갔어요. 예. 1경기만 보면 임모탈스가 2대0 할 뻔 했거든요. 근데 바로난타에서 비옵슨의 라이즈 때문에 비벼져가지고 결국엔 또 TSM이 이기고 3경기를 갔을 때는 항상 경기력이 TSM을 이기는 팀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네. 장기전을 갔을 때 항상 TSM이 경기력 유지가 꾸준히 되는 반면에 다른 팀들은 경기력이 조금씩 감소하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3경기는 다 이깁니다. 3경기의 때는 무패라는 거. 네. 네. 다음으로는 뭐 C9은 CLG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뭐 순위가 이렇게 좀 뒤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강력해진 디그니타스 파죽의 2연승 요새 잘해요? 생각보다 네 요새 잘한다고 네. 네, 얘기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C9을 이긴 CLG, CLG를 이긴 디그니타스 뭐 이렇게 먹이사슬 네. 이런 것도 좀 있다 그러고 또 후위 선수도 약간 수아즈 선수처럼 주사위를 굴린다고 네 그렇죠. 네 근데 후이 선수가 요새 안 좋아요. 잠깐 좋고 그랬는데 아, 잠깐 좋았잖아요. 저번 주인가? 네. 네 진짜 잠깐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솔? 네 솔을 잘하는 아 그렇죠. 아우렐리온 솔 많이 하는 친구인데 요새는 솔 안 꺼내더라고요. 벤 벤이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네. 초반부에 꺼내다가 요새는 잘 안 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중심에는 디그니타스의 킨 선수와 체이서 선수의 또 놀라운 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챔피언들이 선호를 받았던 이유는 네.
후반 포텐도 엄청난데 초반 라인 주도권도 아, 결국 약하지 않다는 이유였거든요. 데미지가 네? 자 오히려 강대를 엮으면서 하고 들어서 3대인데 카탈리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포벨터 포벨터가 활약하는 거죠. 야 포벨터! 액정장까지 받아서 잘못 들어주셨네. 네. 아 이거는 멋있는 장면 딱 좋죠. 이게 인모탈스랑 플라이캐스트 영상 맞죠? 네. 링크를 잘못 줬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뭐 다른 영상이라는 거 다음에 소개할 게 이거였는데 그렇죠. 다음에 소개할 게 이거였거든요. 인모탈스가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실제로 콜리 해설이 임모탈스의 경기만 3개를 추천해줬어요. 명경기라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나왔던 임모탈스 플라이퀘스트의 첫 번째 경기 포벨터 선수의 카타리나 멋진 장면 여기 하나가 있었고 아까 본 게 방금 그거예요. 그렇죠. 방금 봤던 게 그 장면이고 카타리나가 먼저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해서 솔직히 역전하기 힘든 그림이었는데 총검의 흡혈이랑 쇄공 덮어지면서 포벨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스킬쿨을 깔끔하게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흡혈 조금씩 하고 나머지 4명 다 잡아내서 쿼드라키 터지고 이런 그렇습니다. 장면이 방금 나왔죠. 네, 아까 보면은 카타리나 피가 거의 한 두 칸인가 한 칸 남았는데 이거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흡혈하고 막 총검으로도 흡혈하고 이러면서 결국 살아서 킬을 다 하더라고요. 디그니타스랑 임모탈스랑 물론 경기력 자체는 임모탈스가 조금 앞서는 느낌이 있는데 둘 다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정황도 그렇고 시즌 초반에는 전부 다 손말이 안 맞는 느낌이다가 점점 탑 정글 둘이 잘해져요.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이 문제였는데 그 나머지 포지션들도 점점 성장을 해내다가 후반부에 오니까 운영적으로도 이제 밀리지 않는 팀이 됐어요. 프레임은 좀 어때요? 네? 프레임. 요즘 아 프레임이요? 네. 네 잘하죠. 프레임 잘한다. 네, 여전히 잘한다 기장님.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임모탈스와 플라이퀘스트의 두 번째 경기 환상적인 어그로 핑퐁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잘하네요 임모탈스. 한타 길었거든요.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보시죠. 충격파 대박이었고 템플이 좋아서 충격 플라이캐스트가 먼저 때렸어요. 플라이캐스트한테 엄청 좋았고 룰루의 합류속도도 플라이캐스트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어요. 근데 탈진 타이밍도 좋았고 만트라 내면 해요 좀 제대로 들어가고 살상현이 나노 무빙으로 피하고 뒤에서 하르마가 저 포지션에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시간을 끌어요. 4명 다 맞아 들어가고 야 저기 타겟팅이 살짝 시선 분산된 상황에서 완전 망했네. 네. 저 장면이 또 와 잘했네 저거는. 네. 제이스도 잘 살았고 그렇습니다. 힐로스도 잘 살렸고 네. 와. 그리고 다음으로는 7주 3일차 요것도 임모탈스입니다. 네, 임모탈스와 TSM의 첫 번째 경기 이것도 보시면 커버를 쳐주고요.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무적점 근거 없이 들어가지 않아요. 데미지 회복수에서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이거는 TSM이 그쪽을 좀 공격적으로 압박했죠. 쓰러지지 않았죠. 메뚜기 더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덧밟았어요. 밟았어요. 밟았어요. 자 따라오죠. 플레이미 콜라이저 미사일 중간에 덧밟아서 좀 백타이밍이 느려졌어요. 원래가 정결까지 근데 과열 타이밍? 네. 자 왜냐하면 뒤쪽 이거는 플레이미 열관리지. 자 홀짝 뛰어서 바이오포르트 전사 와일드터틀까지 전사 포벨터가 어느새 왔기 때문에 하우처까지도 전사. 네 이렇게 해서 기적의 교환 1대4. 네. 다르독이 진짜 미친 수준으로 게임을 터트리고 다녀가지고 랭가로 1경기는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TSM한테. 다르독도 세죠. 네. 근데 약간 인성 얘기 조금씩 나오고 그러긴 하던데. 네. 어쨌든 게임은 그나마 좀 캐리력이 있는 프로게이머는 뭐 대리 안 하고 게임만 잘하면 돼요. 네. 인성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자 다음으로는 8주차에 또 NALCS에서 기대되는 매치업 8주 1일차에 한창 상승세인 디그니타스와 엔트리 변경으로 강력해진 팀 리퀴드의 매치업이 첫 번째 매치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어서는 19일에 있을 8주 2일차 시나인과 임모탈스의 꿀잼 매치업. 과연 강력해진 임모탈스가 C9까지 잡아낼지. 네. 이거는 좀 궁금해지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TSM과 플라이 퀘스트. 아 근데 플케가 요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TSM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처럼 보여요. 네. 네, 분위기를 복구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파픽이도 나올진 모르겠지만 또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LCS 소식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LPL 얘기해 주시죠. LPL 얘기하기 전에 네. 순살 마초킹, 순살 커리킨, 순살 아 순살 치레카, 순살 커리킨 맞네? 이게 기 커리. 아 이게 커리. 네. 이게 치레카. 자꾸 물어보시는 분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커리는 시키지 마세요. 네. 저는 마초킹을 되게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서. 자리 바꿔주실래요? 이거? 네. 어, 어디가 마초킹이에요? 이거. 그래요? 저 하나 먹어볼게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빨리 들어요. 네. 이제 뭐 그 유명한 전지현의 마초킹. 네. 자, 뭐 LPL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LPL 제가 지난주차에 롤로아에서 스네이크 이스포츠의 소프엠 선수 정글러인데 그 선수가 이제 서포터로 가고 원딜러인 민트 선수가 정글로 가고 이렇게 교환을 한다. 한 경기에서 그것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리저리 흘러가던 선수들의 포지션이 드디어 좀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엠 선수가 드디어 정글로 딱 자리매김을 했고 이제는 미드의 탱크 소프엠이 이제 베트남 출신 선수라서 이제 해외 출신 국가가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원래는 미드의 탱크 선수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탱크 선수 대신에 쯔타이라는 미드 중국인 미드를 넣고 원딜의 옥규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옥규 선수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LGD전에 나와서 그 진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지막 네. 한타를 베인에게, 인프에게 못 때려서 네. 결국엔 타워에게 죽은 그래 인프 엄청 웃었잖아요. 네. 네. 자 그랬던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번에 옥규는 나와서 이즈리얼로 진짜 딜량 엄청나게 뽑아내면서 진짜 하드캐 진짜로 와 이즈리얼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진짜 제대로 보여주면서 소프엠이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자리를 잡지 않았나. 사실 4주차에는 조금 삐끗했어요. 4주차에는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고 거의 막 꼴찌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래서 또 옥규가 이즈리얼로 캐리하면서 기세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스네이크 스포츠네. 그리고 LPL에서 그 아칼리가 나왔습니다. 미드 아칼리 도인비. 네 도인비 선수 IEM과 QG전에서 미드 아칼리를 꺼내드리면서 도인비 선수가 미드에서 이상한 건 항상 먼저 꺼내네요. 네 블라디미르도 먼저 했고 뭐 카르마도 네. 이번 시즌에서 먼저 그러니까 도인비 보면 그냥 피지컬에서 웬만한 미드라인한테 내가 그냥 다 갖고 논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넣냐면 1세트에서 블라디미르로 QG가 조금 뭐랄까 쉽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2세트에서 자신있게 아칼리를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 이제 사실 한타에서 그 W 스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황혼의 장막. 네, 황혼의 장막을 좀 제대로 쓰면서 어그로 핑퐁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황혼의 장막을 쓰면은 왜 그 밖에서 들어갈 때 진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제대로 어그로 핑퐁이 안 됐고 아칼리가 거의 아무것도 못했고 좀 2세트를 허무하게 내줬어요. 압도적으로 내주고 네. 결국 그거의 여파인지 3세트에서 IM이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QG에서 뭐 도인비 선수가 아칼리를 꺼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네, 패배를 했다. 결과는 참패였다. 뭐 그런 네.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트 같은 경우에 블라디미르를 QG랑 IM이랑 3세트 같은 경우에 블라디미르를 네. 이제 꺼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시간 넘 거의 한 58분? 59분? 약간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접전 끝에 결국 이제 IM 본진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IM이 승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또 재밌는 일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치열했던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EDG랑 IG전이 있었어요. 이때도 1시간이 넘어가는 좀 경기가 있었었는데 이때 이제 백도어가 뭡니까? 몰래 뒤로 가서 꾸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EDG가 초반에 승기를 잡았을 때 막 해가지고 쌍둥이 터까지 밀어놓고 그래도 IG는 막 결사항쟁하면서 결국에는 한타를 이기는 팀이 이 게임을 이긴다. 아무리 지금 IG 상태가 안 좋지만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랭가가 뒤로 돌아가면서 네, 결국 진정한 의미의 백도어가 나왔었죠. 야 그죠 뒤로 가는 게 진정한 백도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넥서스를 마지막에 깨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미갈 리액션에 그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말만 하려니까. 야 그렇게까지 오버 안 해도 돼. 뭐 야 뭐 이러고 있어. 아니 너무 옆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늘이가 되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액션을 해주면 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마무리 짓는데 계속 허 막 이게 진정적 방송을 좀 진정성 있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틀려주는데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자, OMG랑 GT랑 3세트 있었는데 이번에는 OMG의 5 선수가 자이라를 뽑았는데 특성을 안 들고 왔어요. 특성을 안 들고 와가지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퍼즈가 걸립니다. 퍼즈가 걸리고 한 30분 정도 이리저리 하다가 뭐 경기를 재경기를 해야 한다, 특성을 찍고 와야 된다, 안 찍고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이라 특성 없이 예, 가는 걸로. OMG랑 GT 경기인데 그게 3세트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OMG가 패배를 하면서. 근데 대회에서 정해진 규정이 딱히 없나 봐요. 보통 그런 거 사태에 대비해서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판정 승에 대한 기준은 아는데 재경기는 아 재경기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재경기 다 있을 텐데. 네, 규정이 다 있어요. 판정 승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근데 기준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1시간까지 끌릴 이유가 있나? 그게 그러니까 얘들 A팀은 재경기를 해주세요 하는 거고 B팀은 아 이건 좀 재경기하기 싫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규정대로 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규정대로 하면 네. 그 분쟁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아, 거예요. 네. LPL 캐스터시니까 아나 싶어서. 아,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싸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랬다는 거 정도만. 네. 그 다음에 이제 QG와 LGD전에서 이제 탐켄치가 나왔었는데 그 이제 사실 둘 다 팽팽하던 상황에서 바론을 QG가 좀 아무 의미 없이 쳤어요. 별로 근거가 없었는데 QG가 먼저 바론을 치다가 LCS네요. 그,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결국에는 바론을 막 치다가 졌어요. 한타를 대패합니다. 근데 한타를 대패하자마자 갑자기 퍼즈가 걸려요. 예. 그러더니 5분 추가, 퍼즈 5분 추가, 뭘, 뭐, 왠지도 모르고 5분 추가, 5분 추가 했는데. 아, 뭐, 대회 측에서 공지한 것도 없고, 그냥 땡퍼즈만 한 계속. 10,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온 게, 탐켄치의 그, 집어삼키기 스킬이 안 된다. 아. 발동이 안 된다. 그런 버그 때문에. 아, 저 이거 커뮤니티에서 동영상 본 적 있어요. 가끔씩 버그 걸린다고.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발동이 안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 LGD가 바로 나서 대승하면서 글로벌 골드 확 뛰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LGD 입장에서는 재경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고 네. QG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퍼즈가 계속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근데 문제 재경기하면 되지. 버그 났는데 어떻게 해. 버그 근데 이제 해야지. LGD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이 유리했었는데 바로나타에서 대승 에이스를 띄웠고 유리한 경기인데 굳이 왜 재경기를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자이언츠가 거기 가야 됐네. 그러니까 QG 잘못인데 왜 우리가 손해를 받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리그 운영 자체를 잘 못한 거죠. 그럼 규정대로 처리해야지 네. 합의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재경기가 선언이 됐는데 네 돼야죠. 네, 네. 결국에는 재경기가 선언됐고 뭐 그래서 탐켄치 그 뱀픽 단계에서 탐켄치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탐켄치를 뱀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원하는 뭐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랑 똑같이 됐어요. 뱀이 네, 거기까지는 똑같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순서대로 LCS 이후도 그래서 저번에 자이언츠 대 바이탈리티 이후에 네 맞아요. EU 대회 클라이언트만 오리아나가 글로벌 밴 됐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래, 저희가 전달받은 네. 사항에 의하면은 오늘 하루만 안 쓴다 였는데 네, 그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 EU 네. 클라이언트만 오리아나가 글로벌맨 되고 다들 오리아나를 뽑을 만한 조합을 딱 짤 때가 있거든요. 막 정글 냉가고 탑에 탱커 있고 원딜은 진이어가지고 교전력이 편하고 그래서 여기에 딱 미드 오리아나 들어가면 된다. 근데 오리아나가 글로벌맨이에요. 그래서 항상 빅토르 좀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네. 그 주에서만 빅토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나왔어요. 네, 따기포 해설이 오리아나 할 것 같아요 하는데 빅토르가 매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뭐 경기 내용은 좀 그렇고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그 PC게이밍 아, 네. 뱅기 이야기가 사실은 네. LPL이 확실히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신 그쵸. 것 같고 네. 트위치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못 보니까 근데 이 구단주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네 그렇죠 뭐 국내 팬들뿐 아니라 중국 팬들도 좀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들 뭐 대박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팬이 VG SNS를 통해서 VG에게 왜 경기가 여기 이렇게 좀 부진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매니저랑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네. 그 BC게이밍의 CEO분이 대화에 중간에 껴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댄디 이제 그 전에 댄디랑 같이 했었으니까 댄디 선수랑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연봉을 맞춰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뱅기를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뱅기를 데려왔는데 좀 값이 싸서 그런지 잘 못한다 이런 네. 발언을 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푼을 주면은 한 푼의 값어치를 하는 선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네. 만 원이었죠. 그렇죠. 근데 BC게이밍 LPL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치게 뱅기의 문제도 아니고 뱅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지훈의 문제도 아니고 네.
누가 봐도 탑하고 보티오가 너무 못해서 그래서 이지훈 선수가 서포터를 자청할 정도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지훈 서포터가 네. 나왔었어요. 이것도 소식으로 전해드렸라고 했는데 1세트에서 너무 좀 허망하게 한 다음에 2세트에서 갑자기 이지훈 선수 서포터로 간다는 거예요. 네, 저 도저히 답이 없어서 보티오 깜짝 놀래가지고 네. 봤는데 그래서 CEO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될지 모르고 생각 없이 뱉은 거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급하게 사과를 올렸는데 맞아요. 그 사과문도 요약을 하면 내가 뭐팀 성적이 안 나오고 돈을 이렇게 드렸는데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과는 해야겠고 일단 받아줘라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과는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지훈 선수가 미드레스다가 자청해서 내가 서포트를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그게 답답했으면 그쵸. 서포트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겠냐고. 그래서 팬들도 보듀하고 탑이 사실은 이 성적이 안 나오는데 제일 문제지 뭐 정글과 미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VG가 지금 좀 성적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지훈 선수가 서포터까지 가면서 정말 최후의 선을 썼는데 그 경기 좀 졌어요. 별 거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었고 끝나고 나서 뱅기 선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팀 분위기도 그럼 되게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단주 아까 사과문을 기재했던 사과문의 어떤 내용에 추가됐던 게 뭐냐면 뱅기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뱅기 선수 이제 LPL이 시작하기 전에 뱅기 선수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뱅기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뭐 그런 이런 저런 거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뱅기 선수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좀 경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워져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라인업의 기량 차이부터 네. 시작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잘하는 난다겐단 정글러도 라인업이 다 터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건 롤에서 모든 포지션이 해당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에이. 나 빼고 다 터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야, 막말로 팀원이 병신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반반을 해주든지 약간 불리한 정도면은 나머지 라인 유리한 라인에서 뭔가를 그거를 극복하고 뭐 이렇게 풀어나가겠지만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뱅기 선수가 엄청 공격적인 그런 정글러라기보다는 뭐 앨리스, 렉사 이런 거 하셨는데 아 이제 뭐 안 되니까 막 랭가, 카직스, 그레이브스 이런 거 꺼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LPL에서도 뭐 RMG의 콘디 선수 같은 거 보면 앨리스 들고 하드캐리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뱅기 선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고 싶을 텐데 팀원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보는 이게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하긴 합니다만 끝나고 나서 그 뱅기 선수 표정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저한테 화면이 돌아왔는데도 계속 제가 막 아 뭐 이런 표정 짓고 있긴 했는데 너무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이 팀에서는 뱅기는 내년에는 나오겠네요. 네. 솔직히 뭐 구단주한테 이런 소리 들었는데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웃기잖아. 아, 구단주가 네. 이런 말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웨이보에 대한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중국 SNS. 그러니까 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이보가 중국 트위터잖아요. 네. 트위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 하여튼 이게 문제야. 그것도 자기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매니저랑 팬이랑 대화하는데 굳이 껴들어가지고 그런 멘트를 했다는 거죠. 돈이 좀 떨어졌나? 아싸 호랑나비 정보 피포는 10만디란 제이스로 패배한 후 저것을 깨달았다 플러스로 5대1도 이겼지만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만디라고 늦었었지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 정도 LPL 소식은 이 정도고요 보면 재밌을 경기가 월드 엘리트랑 아이메이 첫 번째 세트인데 네. 이제 이 둘이 지난 시즌 롤드컵 출전을 놓고 플레이오프 때였나요? 엄청 경쟁을 했었는데 그 이번에 리벤지 매치였어요. 그때는 IEM이 승리를 했었고 이번에는 월드 엘리트의 리벤지 매치였는데 IEM이 또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마지막 한타에서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상대방 넥서스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어디서 봤죠? 예전에 IG전에서도 IEM이 미드 바루스 그다음 원딜직스를 뽑고 라인 클리어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버티고 마지막에 이기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한타 대승하고 상대방 넥서스 진격했는데 부활한 상대팀한테 다 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역전돼서 진 경기가 있었어요. 오. 그거랑 똑같이 IMA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타 이겼는데 상대방 넥서스 갔는데 거기서 역으로 패배 당하면서 그랬던 경기에서 월드 엘리트와 아이메이의 첫 번째 세트인데 그거 한번 보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LPL 이야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대문어 썸머킴. 아, 플로리스 나왔는데. 그 얘기 아닌가? 아, 플로리스 나왔어. 빨리빨리 중요한 얘기 좀 해. 아이메이랑 지금 WE 제 관심이 없어. 그리고, 플로리스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아, 나 진짜 방송을 이렇게 몰라. 네. 시간을 보면서 플로리스 얘기 빨리빨리 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이메이 관심 없다고 빨리 플로리스 얘기해. 제가 너무 일찍 끝나서 시간 아, 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시끄러. 빨리빨리. 아이메이의 플로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식이 나와서 아, 네. 플로리스는 되게 잘했어요. 플로리스는 분명히 근데.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그래? 근데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플로리스만 잘해서 리신을 꺼냈는데도 네, 리신, 그러니까 아. 그게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리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막 들어가고 타워 어그로 이렇게 발로 차서 우리 팀 타워에 넣어주고 했는데 나머지가 좀 받쳐주지 못했어요. 네, 나머지가 그래도 역시나 플로리스의 리신은 네. 훌륭했다. 아. 아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뭐 빨리 해! 마초킹 생각보다 맛있잖아요. 아이 진짜 뭐야 진짜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이게 하겠습니다. 썸머캠 보고 싶으잖아. 빨리 끝내려고. 야 지금 막 1시야 11시야 11시. 아이 진짜 네. 50분에 끝냈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이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룰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